아니 거기 가니까 나 진짜 황당. 양평시장에 잔치국수집 있더라고. 가서 사 먹으면 금방 끝나는 거를 이거를. 아 참.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시 반이야. 야 1시 반인데 아직 배고파 죽겠는데. 아 씨. 형도 배고프지. 저 지호야. 네. 잔치국수에다가 라면을 같이 풀어 먹자. 라면을 잔치국수에?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너 안 먹어봤지? 진짜 맛있어. 진짜로? 잔치국수를 먹는다 그러는데 미션이 잔치국수인데 왜 라면을 끓여가지고? 새롭잖아. 이게 좀 그냥 라면이 아니고 잔치국수와 함께 라면을 먹으면 맛있다니까. 여기다가 잔치국수 할 거지? 아요. 여기다 그러면 라면 잔치국수로 할게. 오빠 라면 넣어요? 잠깐만요. 아유 맛있겠다. 이거 라면 스프까지 다 넣으면 진짜 맛있다. 근데 형 이거 또 먹으면 맛있어. 야 이거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 멸치 육수에 형. 오, 야야. 계란 이제 됐다. 잠깐만. 이거 면 하나만 줘라. 퓨전이지 뭐, 그지? 진짜 맛있어. 아 삶지 마, 삶지 마. 안 삶아. 이거 다 됐어 지금. 아 다 됐어. 잠깐만. 아니 국자 이거 쓸게 그냥 이거 쓸게. 써. 여기 국물로 국물로. 이거 지금 먹어야 된다.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어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 이거 지금 먹어. 지금. 잔치라면 자. 어때 어때 맛이 어때? 괜찮아? 희한하게 맛있네. 맛이. 어? 약간 그 우동 같은 우동. 우동 같은 우동. 우동 느낌이야. 갓소지 뭐. 어, 야, 이거 우동 맛이 나지. 약간 그. 그러네. 우동 맛이 나. 우동. 야, 이 맛있네. 신기하다. 야, 일로 와. 먹고 해, 먹고 해. 불어, 불어. 우재야, 우재야, 너도 와. 입맛, 아,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이게 할 게 있어가지고. 짧은 네? 입이. 맛있다, 맛있다. 아 뭐지? 아 국물. 맛있어 맛있어. 국종아 이거 약간 우동 국물 같지? 순수 많이 괜찮네. 야 이렇게 팔아도 사 먹겠는데 이거. 이거를 더 잔치국수하고 라면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약간 색다른 라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가 진짜 대단한 거야. 야, 국물이 미쳤다. 어? 국물이 보약이다. 우재야. 네? 그만하고 이거 먹어봐. 우재야. 네? 그만하고 이거 먹어봐. 그만하면 타요, 형. 야, 우재야, 너 잘한다, 요리. 저요? 저 올리브TV 출신이에요. 얘 요리해봤대. 아니, 얘 잘하네. 야! 야, 팬케이크처럼 구웠네. 뭐 출신이라고? 오, 야, 뭐야, 이거. 아, 잘하네, 우재. 식당 잘라면 되겠다. 오빠, 여기서 이제 호박이랑 볶아야 돼. 야, 이제 저 잔치국수 해야지. 볶아. 야, 근데 다 좋은데 이렇게 너 옹졸하게 볶니? 야, 뭐 좀 옹졸하게 볶아 이렇게. 자체가 이게 좀 좀 크게 크게 해. 좀 생긴 게 오늘 디포리 같다 야. 뭐요? 디포 뭐? 아니 생긴 게 디포리 같아. 디포리가 뭐야? 디포리가 뭐지? 디포리 멸치보다 조금 큰 애 있어. 어감은 괜찮은데요, 디포리? 그래, 내가 좋아. My name is 디포리즈. 야, 너 예능은 캐릭터 싸움이야. 야 신발 따뜻한 거 좀 신어라 너. 왜? 아, 신발을 따뜻한 거 좀 신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 말이야. 내 옷하고 또 잘 어울려. 어어. 야 너 이 신발 갖고 가라. 그래 형 너무 잘. 형 근데 형하고 잘 어울린다. 근데 이게 괜찮아. 내 이런 신발 신고 다니는. 하하가 이 정도 신발에 형 하나 줄 정도는 돼. 아 그럼 당연하지. 아니 이게 오래 기다려 갖고 내가 그걸. 야, 이거 비빔국수 하나 만들어 볼까? 너무 면이 많이 났는데? 김치에다가. 근데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니까. 그래,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 돼. 이거 이제 내려놓으면 지금... 바로 저녁이야. 그래, 비빔국수에 삼겹살 싸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래.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않니? 여기다 고명 올려요, 호박이랑 달걀 예쁘게. 아니야. 근데 잘한다. 야, 그 우재가 또 잘하네, 애가 일을. 잘하네. 우재가 보통 아니에요. 네. 요리 잘하더라고. 달걀도 올려주세요, 오빠가. 달걀. 이걸로 올려요, 예쁘게. 예쁜 걸로.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나와. 어? 이거 거의 파는 거지 이게. 야, 맛있겠다. 아. 형님 일로 오세요. 야, 이거 젓가락 가지고 좀 한번 먹어볼까? 아, 이게 지호가. 얼마나요? 지호는 뭐 귤을 먹고 있냐? 다시 안 먹고? 배우라면 약간. 나 배가 너무 불러요. 아, 그래? 응. 비릿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맛있다. 약간 비릿하지 않아? 이게 좀 비려. 비려. 아. 자, 이거 그림이나 땁시다. 야, 조구가 많이 비려. 이랑 먹어야지. 배에서 먹는 거 같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빗볼은 너무 늦은 거 같아. 이거는 좀... 안 불었지. 아, 국물 한번 맛봅시다. 안 불었어. 아, 이게 지금... 안 불었죠. 얼마나요? 물을 먹었냐? 다시 안 먹고? 아유, 라면이 훨씬 맛있다. 나 너무 불러. 나는 뒷포리 육수에서 이렇게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좋아. 나 뒷포리가 이렇게 쓴 생선인지 몰랐어. 이 자식이 엄청 쓰구만. 아, 근데 웃기다. 어? 야, 웃기다. 근데 이게 특이한 국수가 뭐냐면 김치가 없으면 못 먹어. 야, 김치 먹으면 괜찮지. 어, 야, 김치가 메인이야. 김치. 이거를 그나마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를 하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김치에 국수가 들어가야 돼. 마비 시키는 거네, 마비. 김치 70%, 국수 30%. 형, 그냥 김치에 국수 김치.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어? 아까 그게 너무 맛있었다. 라면. 아니, 저... 근데 아까 맞아. 그거는 진짜 맛있었어. 그래, 맞아. 와, 그거 미쳤어, 미쳤어. 어, 그런 국물을 어디서 먹어보지 못했어. 이거는... 야,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듣기 좋은 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좋아. 야, 재밌어. 너 왜 이렇게 불에 집착해? 아니야. 지옥불이야. 아까부터? 야! 그만해! 야! 여기 가면서 야! 야! 야, 불을 야, 왜 이렇게 떼? 아니!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야! 아니, 제철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당근질, 당근질. 그만해요, 형. 아, 너무 뜨거워. 너무 좋아. 국물이 안 보여, 수증기 때문에 아예. 이런 면은 처음 봤네, 종국이. 어? 그리고 불에 얘는, 굉장히 집착하네. 얘는 그리고 불이 그냥이 아니고 와, 저거 용광로 활활 타올라. 활활 타올라야 돼. 거의 용광로야. 오빠 눈 부셔 진짜 불 때문에. 형, 나 맑은 공기 좀 쐬고 싶어요. 시골에 왔는데 너무 지금 목이 아파. 근데 저쪽에서 찍는 카메라는 아무 의미 없잖아, 이제. 저쪽에서 찍는 카메라는 아무 의미 없잖아, 이제. 여기 아예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여기까만 살리세요. 찍을 수가 없어, 저쪽은. 야, 지금 온기, 감독님들이 온기. 어. 여기 포커스가 나갔는지 아닌지 모른대. 이거 좀 빼자. 수건 없어, 두꺼운 거? 좀 이따 하자. 불 좀 낮아지면 하자. 아니, 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조금 이따 하자. 야, 빼다가 큰일 나. 종국아, 좀 어? 이따 해. 그럴까? 그래, 일로 앉아. 야, 불을 좀 너무 세워놨지, 야, 지금? 진짜 콤비상 받을 만하다. 야, 아주 앉아. 앉을까? 앉아, 앉아. 응. 야, 형, 쟤 살아난 거 봐, 쟤 봐요. 제가 저런 적이 있었냐고. 야, 기가 막힌다. 이제야. 어? 장바구니 챙겨야지. 자, 장바구니. 어, 주워, 나 줘. 자, 그러면 일단 어, 저 드릴게요. 뭐 먹자. 야? 뭐 먹지? 여기 유명한 데 많대, 여기. 오빠. 어? 식혜도 맛있겠다, 그치? 아, 식혜 맛있겠다. 식혜 하나 살까? 오면서 하자, 오면서. 무거우니까. 돈 얼마 있어요, 근데? 우리 무한대야. 무한대야? 어. 무한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래? 야, 나 베개가 없으면, 나 수면베개 없으면 못 자는데. 이불도 있어. 어, 태찬이가 어. 우리 삼겹살이랑 그것도 사야 되는데. 아, 삼겹살 사야지. 고기, 고기. 삼겹살이랑 가른 고기도 사라고. 아, 많이 사야지. 많이 사야지. 야, 근데 우리 손두부 먹고 이걸 하는 거 어때? 그럴까? 아, 일단 먹어. 사면 되겠다. 일단 튀김. 동갑이 뭐, 아, 이게 그러면 마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을 다 어, 마트도 돌아야 있나 봐. 마트도 있긴 하는데. 마트도 있고. 아, 오빠, 이거 봐. 도넛. 그러니까. 아, 유명한 데인가 보다. 여기, 와, 만두 정말 맛있겠다. 야, 먹어보자, 만두. 맛있겠다. 어, 그렇게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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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꽈배기랑 사가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갈까요? 여기 꽈배기 아홉 개랑요. 그다음에 만두. 만두는 오늘 밥 해야 되니까 사지 말자. 오케이, 그럼 꽈배기 아홉 개. 네. 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만두 주세요. 네. 반반 주세요. 네, 반반 주세요.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오빠? 먹어, 먹어. 그렇게? 먹어, 먹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여기서. 사장님, 저 고로케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단짠으로 먹게 찹쌀 도넛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팥 들은 거 드릴까요? 팥 들은 거 주셔야죠. 진짜 맛있어. 소금 묻혀드릴까요? 아, 묻혀주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어때, 오빠? 와. 와. 맛있어? 단아? 너무 쫀득해.
쫀득. 와. 맛있어? 달아? 쫀득. 와, 그 시장 기름 냄새. 와. 와, 형 만두 봐요. 와, 만두. 와, 와, 미쳤다. 와, 너무 맛있겠다. 만두. 하나만 먹어볼게요. 저희가 생야채를 써가지고 야채가 다 아삭거려. 아, 뜨거. 우와. 와. 이거 봐, 속 진짜 빡쳤어. 나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야, 만두 중에서. 처음 먹어봤어, 진짜로. 찐만두에서 이런 사각함이 있다고? 진짜 맹세, 하나님께 맹세. 내가 3대 가면 그래, 진짜, 진짜야. 완전 아삭해. 우와, 나 김치알만 먹어볼게요. 네, 진짜 맛있어. 와, 이건. 이게 원래는 만두집이었어요? 그 닭가베기로 바꾼 거예요? 단 거 먹으면 짠 거 땡기고 짠 거 먹으면 단 거 땡기잖아요. 이거 미친다. 여기, 아, 여기 서서 계속 이거 밤새 먹을 수 있어, 나는. 진짜 맛있다. 피피해요? 응? 피피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 맛있어. 내가 아니. 내가 만든 놈이야. 아, 우리 둘째 같아, 억지로 먹는 거. 좋아요. 너! 우리 둘째가 이렇게 먹어. 너무 맛있는데요? 소울이? 와, 안녕하세요. 여기 맛집인가 봐. 맛집이죠? 다 오셨었어요, 옛날에. 아~ 떡 싸려고요. 네, 떡인데 뺄 거예요. 이제. 아, 떡을 빼요? 네, 가려서 빼는 거 저 안에 가서 이제. 아, 저 빼는 거 좀 보여주세요. 빼는 것도 이제 하시고. 아, 그 감독님이 쓴 거예요? 카메라 한 대가 더 있어가지고. 아, 연예인이니까 또 이거 동영상 찍느라고. 네. 눈길을 따셔요, 눈길을. 막. 아, 씨. 아, 흥분된다. 신기해. 나 처음 봐. 와와와와와와와 너무 신기해. 맛있겠다, 저. 저 백설. 근데 이게 약간 백설, 이거 자른 백설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 붙여서 두르면 떡국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백설기는 아니구나. 아, 지금 사진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카메라 돌리시면서 이거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원래 제가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건 찬이 형도 못해. 와, 이것 봐. 나와요, 나와. 와, 대박. 야, 너. 와, 흥분돼. 야, 신기하다. 와, 남매세요, 남매? 네. 누나, 누나. 아, 호흡 맞추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아, 10년. 20년 넘었어요. 20년 촬영은 몇 년 되셨죠? 촬영은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베테랑이신데. 아, 빛깔이 달라진다. 이야. 예, 예, 조금만, 네. 아, 어, 감사합니다. 아이! 두 개만 있습니다. 아, 야. 야, 우지 하나 집어. 아뜨라, 씨. 아뜨라, 씨. 와. 와, 감사합니다. 야, 와. 야, 감동이다. 떡이 감동이야. 이제 좀 먹어줘. 왜 감동인지 얘기해줄래? 왜 감동이냐? 어떤 부분에? 너무 궁금해. 어떤 그런. 얘 떡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새하얀 맛 알죠? 왜 먹고 사는 거야? 새하얀 맛 뭔지 알아? 네. 또 오는 거예요, 또? 이거 노래방 간 거 아니야? 안에 있다 했지, 양념? 고춧가루. 거기 치즈. 야, 이씨. 야, 너네 일로 와. 야, 너네 일로 와. 근데 어디 갔어, 장? 진짜로 형, 우리 계속 봤어요, 장을. 지금 방금 실었어요, 장. 형, 집만 봐봐요. 너무 힘들어요. 집을 너무, 봐요, 형. 진짜 너무 많아요, 오빠. 뭐 했어? 너네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고기 사고. 뭐, 형,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맹세, 맹세. 저기 있어, 진짜. 무죄는. 이거 너 이거 산 거잖아, 지금. 산 거 아니에요, 형, 이거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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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와, 나 너무 억울해. 저희 진짜로 보약관 가서. 형, 진짜로 보약관 가서. 형. 이거 봐. 야, 이거 뭐야? 이거 봐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얘 봐라. 얘가 식탐이 있더라고. 난 없어. 난 진짜 없어.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세차, 이거 세차. 이거 뭐야? 떡을 샀어. 형, 떡을 뽑았어. 거기서 시간이 많이 간 거야. 떡을 아니, 지금 뽑아서. 지금 양평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야, 김영철 형님께서. 야,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물을 끓여놓고 육수를 끓여놓고 지금 한 시간을 지금 물을 끓였어. 물이 다 쫄아. 솥이 녹을 정도야. 불 때우고 지금 막 지금. 어? 지금 뭐 하는 애들. 오빠 타. 일단 빠 가. 두부 사야 돼. 두부 사야 돼. 두부. 손두부. 야, 두부를 아직도 안 샀어. 손두부. 그 손두부 집에 가야 돼. 여기 손두부. 완전 맛집. 네. 두부 사면 이제 완성이야. 꽈배기 다 샀어. 꽈배기. 꽈배기 아홉 개 샀어. 아홉 개. 진짜로. 찹쌀 도넛. 오빠 좋아하는 거. 오빠 만두? 좋아한다. 장난 형, 찐만두. 가서 먹어봐. 형. 먹었어? 여기에 명물 아직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주셔서. 주셔서. 방송에 나온 곳인데 오빠 떡이 나오는데 윤기가 그 떡을 먹고 끓이는 거. 가자 일단 가자. 손두부. 명사 가보자. 일단 손두부 한번 가보자. 장난 아니야 형. 진짜 장난 아니야. 너네. 누구야? 야. 손두부야. 너네 진짜. 야, 이거 깨보자. 916. 야, 넘어.
넣어봐, 넣어봐. 자, 넣어봐, 넣어봐, 돈 넣어봐, 넣어봐. 오, 지금 좋았다. 소민아, 돈 좀 줄래? 소민아, 아까 돈 내놔. 만원짜리밖에 없어요. 어? 국수 계속 끓이고 있다고? 가야 되는데. 물 계속 넣으면 돼, 국수. 우리 만두 아니야. 국수 맞잖아. 물 계속 넣으면 돼. 이건 그만하고 두부 사야 돼. 넣어봐, 빨리 넣어봐. 이거 깨야지, 이거. 아니. 오빠 그만해 정신 차려.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깨고 이거 깨고 돼, 가야지. 해야 돼. 야, 나 천 원만. 야 자동차 운전 해야지. 아니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두부 내가 사올까? 아 타일랜드다. 오빠 내가 두부 사올까? 어 너 그래. 어. 사와 소민아. 두부 사올게. 좋아. 오케이. 야 이거 하면 소스 이거 다 해가지고 야. 지금 이거 바로 먹어야 돼 이거. 와 이거 씨. 아니면 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누가 가지고 왔어? 야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어떻게 먹어? 야 두 줄만 올린다며 너.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니? 나 요만큼 올린 거. 이거 누가 올렸어? 누가?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니? 나 요만큼 올린 거. 이거 누가 올렸어? 누가? 내가 올렸어. 왜 올려 자꾸. 지금 이걸? 아니 지금 고기 굽는 거 아니야? 너 근데 방부제를 넣으면 안 된다? 어. 다 넣으면 고기 굽는다? 아니 쟤네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했어 이거? 이거 다 준다 지금 야 이거 아니 지금 고기 굽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이게 밥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 고기 굽는 줄 무지하게 굽길래 굽는 줄 알고 올렸지 주호야 너 얘가 왜 이렇게 사골치니? 아니 오빠 고기 굽는 줄 알고 올렸죠 야 그리고 꽉 찬데 뭘 또 가져와 너는 아유 우지야 우리 왜 대치 굴려가지고 혼나냐? 누나 어? 어차피 봐봐요. 저 뭐라고 해놓고 주잖아요. 좋다고 먹는다. 그렇겠지? 야,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야, 이거 봐라. 수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맛있겠냐? 아, 미쳤어. 너무 맛있긴 하다. 맛있어요? 아, 먹어봐. 하 오빠 하나 먹어봐. 야, 냉정하다. 나 고기집 한다. 그렇네. 더 익기 전에 먹어야 돼, 지금. 지금 먹어야 돼. 와. 야, 뭐야. 와. 맛있지? 와! 우와! 야!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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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저거 봐, 좋아하잖아요. 그래. 아, 우리 잘했어. 잘했어, 우리.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와, 고기 좀 먹어봐. 부대찌개는? 끓여야죠, 계속. 이거 내일 먹어야 되고. 그럼 재료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밥을? 형, 지금 밥 되고 있어? 우와. 어. 밥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밥 불... 형, 이거 야외에서 하면은 설 익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안에서 해야지 왜 생각 없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 뭐라고? 어쩔 수가 없어. 밥이 다 돼.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밥이 돼. 봐봐, 봐봐. 색깔 봐봐. 아, 매워. 아. 아니야, 아니야. 이 색깔 안 돼. 이 색깔 안 되는데? 아, 매워. 어, 이거 간만 맞으면 맛 난다. 봐봐, 간이 어떤데? 간이 약간 이상해. 이상하다. 어떤데? 그래, 먹어봐. 많이 이상한데? 그치? 설명이 안 돼. 봐봐. 싱거운 거 같아. 찾아가고 있어. 물 못 맞춘 신라면 맛이야. 이거 불 너무 세. 아 왜? 야 불이 너무 세요 이거. 야 탄다 탄다. 그러니까 그럼 바로 구우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유, 아 엉망진창이네. 야 엉망진창이네 진짜. 아, 구워서 온 거야. 맛은 옹기라, 나는데 옹기라. 싱거워, 그렇지? 맛은 나.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맛이. 어디가? 형 어디가? 야외에서 끓이면 안 된대잖아 밥을. 왜? 나도 몰라, 나도 들. 아니 괜찮아. 밑에를 타고. 익은 밥이 없다니까. 저 정도면 괜찮아. 너 근데 뭔데 돌아다니면서 네가 여기를 전체를 지휘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펜션 사장이야, 뭐야? 나 사장님 출신이에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다. 아, 걔 절충해. 그냥 저기 야외도 아니고 실내도 아닌데. 여기, 여기. 곧 좀 해, 곧 좀 해. 그냥 하면 되잖아.
어, 고기가 우재야. 네. 아까 먹어보니까 살짝 탔어. 지금은 더 탔어요. 까만 고기 좋아요. 까만 고기. 더 탔어? 형이 이게 흑돼지라 그래요, 형. 이 아이씨. 까만 고기, 까만 고기. 아까도 탔는데 지금. 그러니까 왜 불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어? 근데 아까 딱 좋았단 크리스티. 말이야. 우재야, 이게 내가 얘기할게. 어? 탄 게 아니고 불을 네가 올려놓게 불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끓음이 올라온 거야. 끓음이. 끓음이야 지금. 다시 닦아 저걸로. 기름으로 닦아. 얼른. 기름으로 여기, 닦아. 여기 근데 사군 출신들이 빡빡하네. 어? 이렇게 되면은 안은 아니고 바깥에만 타게 되는 그래. 거야. 오우. 아래가 익질 않았단 그러니까. 말이야. 와 근데 이거 막 검은 물이 막 떨어진다. 이거 끓음이야 끓음. 요 라인 있지? 주야 이 립 쪽 여기. 야 돌 좀 야 주야. 넌 뭐 이렇게 오물거리면서 계속하냐 혼자. 야 불 좀 약해진 다음에. 이거를 해. 아 맞다. 이거를 해. 아 맞다. 야 불 좀 약해진 다음에 새로 굽자. 이거 아 이거 판이. 아 저 닦아 기름으로 닦아 하나. 그럼 돼. 어 끓음이야 끓음 지금 그거. 나 물을 부대찌개 물을 너무 많이 했어. 싱거워요 오빠 맛이 안 나요. 뚜껑을 벗겨 뚜껑을 열어. 응 열어서 열면, 쫄리자. 열면 쫄려야 돼. 열면 이게 증기가 나면서 물이 튀잖아. 열어놓자 이거. 아까처럼 아까도 계속 줄었잖아. 아 이것도 이렇게 해 이것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이제 촬영이 안 되잖아. 야 이거 전 스텝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내가 볼 때 50인분이야. 우리 밥 차이도 돼 지금 밥 차. 이거는 그냥 부대찌개가 아니라 속가만 부대찌개야. 어? 일반적으로 먹는 부대찌개가 그게 아니고 거. 이건 진짜 부대 같은 부대찌개예요. 아니 아까 점심은 멸치 6개월치를 넣고 형 식당 가면 재료값을 맞아 죽겠어요. 어? 진짜 이렇게 장사하면 한 달도 못 버텨. 고기를 두 팩을 넣긴 했는데 아 매워. 오빠 햄 더 안 넣어도 되나 한번 봐봐요. 볼 수 있으면. 나 안 보여가지고. 나 봐. 보여? 어 매워. 야 이거 아예 아우. 고기 있나 봐줘요. 햄 적당히. 아예 안 보여. 줘봐. 이거 들고 있어봐. 어떻게 들지? 잠깐만 나 이건데. 여기 들으면 돼.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괜찮아. 나봐. 봐봐 오빠. 와 매워. 기가 막히게. 햄 이거를. 아따 씨. 아 아따 씨. 아니 여기다 왜 이걸 손을 대고 그래? 보여. 야. 아 나 정말 진짜. 아 나 너무 매워 미치겠어. 줘봐. 어, 우와 너무 매워. 우와 어떻게 한 거야 너? 야 보인다. 보여. 아 보인다. 야. 나도 보여. 야 이거 진짜 우리 스태프들 다 먹어도 돼 이거. 야. 오빠 가까워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그래 덧줄여, 그래 덧줄여. 맛이 괜찮아? 아니 괜찮진 않아요. 근데 가까워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내가 다 걱정하지 마. 아이씨. 내가 마지막 순간에 다 집도 해줄게. 걱정하지 마. 햄 더 넣어요. 햄 더 넣어야 돼, 그렇지? 결국은 라면을 먹게 될 거야. 말고 뭘 넣을까? 그러지 말고 삼겹살을 넣어. 들어봐. 야, 삼겹살을 넣어봐, 진짜. 고기 맛이 고기가 엄청 넣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물 나는 거야. 그래서 안 그리고 햄도 넣, 햄 맛이 아예 안 난다. 햄 맛이 안 나니까. 야, 그럼 곰탕 국물을 근데 진짜 햄도 넣어야 돼. 있어. 햄을 다 넣자. 삼겹살을 하나 넣자. 한줄 형이 몰래 툭 넣어. 내가 넣게. 나 항정살 하나만 넣을까? 항정살. 저걸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야? 항정살 넣는다는 거야? 그 열어봐. 때려 넣어 그럼 뭐든. 아니 안 돼. 이거 넣으면 안 돼. 근데 이거 넣으면 안 돼. 한 번만 믿어봐. 이거 비계 이렇게 넣으면 안 돼. 비계가 아니라 이게 고기야.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저 아니 이건 아니야. 너무 형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걸 넣으면 안 돼. 이걸 넣으면 안 돼. 어차피 국물은 부대찌개는 형 소고기만 내는 거. 원래는 안 돼. 너 베이컨 들어가잖아. 그래 안 돼. 나 진짜 소원. 아니야. 형 소원이야. 야, 나가 왜 형? 이거 안 돼. 쉽게 먹고 싶어서. 하나만 넣자. 어차피 국물은 라면 국물을 잡은 거야. 내가 할게. 마무리 내가 집도 할게. 야, 조금만 열어. 걱정하지 마. 저 햄을 넣어. 햄 넣고 햄 잘라서 넣을게요. 물이 많은가 보다. 슈퍼 한 두 개 때려 넣쳐요. 아, 좀 더 하지. 그러면 일단 좀 이거 그래, 뚜껑 까. 이거 봐, 이거 뚜껑 열어봐. 그래. 잡아봐. 내가 잡을게. 잡아. 내가 할게. 귀신 같이. 그렇지. 햄만 넣을게요. 햄만. 어 이거 안 보이는데. 야, 아까 너. 야. 어 오빠 안돼 들어갔어. 야. 어 오빠 안돼 들어갔어. 야. 들어갔어. 야. 야 녹는다 수프. 빨리 건져. 나와. 안 보여. 건져.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왜? 왜?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나와. 하나 더. 하나 더. 어디 갔어?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나와. 하나 더. 하나 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불을 왜 켜? 하나 더. 여기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하나 더.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잡아 이거 아니 잠깐만 야 나봐 부채 줘봐 부채 줘봐 부채로 안 된다니까 아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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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빨리 어떡하냐 이거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야 손 빼 어 아 이거 어, 이거 여기다 이거 빨리 이거 이거 오른쪽 어, 언니 언니 오케이 언니 맞아 그거 오케이 아 됐어 야 오늘 부대찌개 조마조마하다 예? 형 어 지금 이 상황은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부대찌개 만들다 죽겠네. 아. 그 너무 많으면 형들 하나씩 주고. 소민아 뭐 넣는 거야 또? 햄이야 햄. 아니 이거 햄을 몇 개를 넣어? 소민아 언니가. 야 이거 한 50인분을 넣어 지금 햄을. 다 넣어. 소고기 넣는 건데. 오빠 방부제 조심해요. 야 그 방부제. 야 뭘 계속 넣냐. 그럼 넣어봐 어디. 야 이거 진짜 우리 스태프들 다 먹어도 돼 이거. 야 두부 누가 넣었어 지금? 두부 아니야 햄이야 오빠. 햄이야? 야 햄이 왜 이렇게 커야? 야 두부 한 모 아니야? 지호야. 네. 그 스프 두 개만 네, 뜯어줘. 어. 라면도 오빠 그 마지막에 넣어요. 넣어 있어. 이것도 있어, 형. 이것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 내가 모아놨어. 어디 갔어? 아, 넣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될 것 같아, 이제. 어, 색깔 돌아왔다.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 오빠 어, 색깔 이거 돌아왔다. 넣어. 그거 넣어. 어, 넣으라고. 플레이크 넣어, 플레이크. 많이 좀 나? 아까보단 나요. 근데 형, 한 쪼려볼까요? 쪼리고 난 다음에. 그럴까? 내가 쪼려야 돼. 근데 확실히 달라요. 완전 나 달라. 오빠 이거 열고 졸이자 그냥 좀 힘들어. 어, 열고, 이게 열고 그냥 졸이자.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 근데 확실히 나시긴 했어. 훨씬 나. 야 밥 빨리 퍼. 야 이게 지금 먹으면 돼. 밥이 불이 너무 약한데. 야 근데 밥이 불이 너무 약한데 저 밥 되냐? 그러니까 안에서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아니 불이 너무 약해서 아니 밥이 왜 안 될까? 저 형 밥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하다 밥이. 형 그렇게 자꾸 열어보면 안 돼. 아니 밥이 좀 이상해서. 물 좀 더 넣을까? 밥이 왜 이러지? 근데 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불이 왜 저렇게 약하지? 이상하네. 큰일 났다 이거 밥이 큰일 났는데. 넣어야 맛있지 진짜요. 아 나 정말 진짜. 소민아 가서 밥 좀 살려볼래? 사망했어. 오빠. 어? 알았어. 야 밥 좀 살려볼래? 해볼게요. 잠깐만. 아 이거는. 아 그 밥을 할 수 밥이 이게 여건이 안 돼. 이거 소리 걷는데? 불도 너무 약해. 가스, 불이 너무 약해서 가스 갈아봤어요? 어? 가스 갈아봤어요? 원래 여기다가 돌을 올려놔요. 압력. 아 진짜로? 무겁게. 이거 원래 돌 올려서 하는 거예요, 오빠. 이거 좀 누르면 좋은데 누를 게 없지. 큰일 났다. 이거 맛이 없을 거야. 어 맛이 없어. 봐봐. 이제 끓네. 이제 끓는 소리 이 연기가 이제 나. 와 씨. 야 언제쯤 돼? 밥이 다 됐어요? 아니 저 밥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시간 밥을 새로 하다니 떠서 먹어야 돼. 아니, 시간 좀만 넣어주면 안 돼? 밥이 어떻게 됐어? 야 전세민 너 왜 밥솥 잡고 있어? 밥이 어떻게 됐어? 불이 약했어. 그래서 안 끓어가지고 오빠 다 이렇게. 밥이 지금 밥이. 또 먹어본다 어떤데? 안 돼 아직 한참 남았어. 설이 갔어. 그러면 밥 다 되면 고기 없고 이제. 그럼 밥을 빌려와야 돼, 근처 가서. 그건 뭐야? 초콜릿, 쿠키요. 야, 그래. 너는 지금, 야! 저녁 밥상머리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너 과자 까먹을래? 근데 이거 왜 먹는 거야? 저러면 이제 부모한테 혼나는데, 원래. 기름을 안 썼어. 너 왜 과자만 먹어? 고기 안 먹고? 언제야? 아까 너무 이르게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어? 지금? 그래. 하길 잘했지, 아까. 해가지고 있어. 아까 화날 때 시작했는데.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내 침대에 눕고 싶어. 다 똑같은 생각일걸?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생각하실 거야. 아유, 역시 집이 최고다. 교훈을 주는 거야, 누가? 있어요, 있어요. 교훈 방송. 그래, 어? 집 떠나면 고생이야.
한번 일단 휘적거리고 그럼 해봐요. 그게 돌을 올려야 되는 거야? 압력, 압력. 냄비밥이 안 잘 안 될 걸요. 맛있어, 맛있어. 야, 나쁘지 않나 봐. 살렸어, 살렸어. 오오오오오오오. 밥 살렸지?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밥 살았어? 밥 살았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긴급 구조대도 아니고 이걸 계속 살려 먹을래? 야, 이거 지금 먹으면 돼. 더 졸이면 짜. 지금이야. 왜? 야, 밥 빨리 퍼. 진짜? 됐어, 됐어. 아, 됐다니까. 야, 아, 됐다니까. 야, 심지어 겁나 맛있어. 야, 됐어, 됐어. 겁나 맛있어. 미쳤어, 끝, 끝. 미쳤어. 야, 불 꺼. 야, 이제 더 이상 졸이면 안 돼. 아, 됐어. 이제 다 짜져, 짜져. 이제 짜져. 빨리 빨리 걷어, 걷어. 야, 근데 됐다. 빨리 걷어. 어우, 이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예뻐 지금. 됐어 이제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아 이거 너무 야,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알차다. 맛있어. 와 오빠 이거 맛있겠다. 야, 이런 거 언제 먹어보겠어. 근육아. 나나나 붙어. 대형. 아 빨리 먹자. 일로 와 일로 와. 와. 삼겹살 믿죠? 좋아 먹어 일로 와. 됐어. 삼겹살 너무 맛있다. 겉바 소촉. 삼겹살 이거 같이 해가지고 밥에다가 뜨끈한 밥에다가 지금 냄비밥도 잘 돼가지고 밥도 괜찮아. 너무 맛있어. 잘 살렸어 아까. 아 이제 부자야 일로 와 밥 먹어. 네. 부자 와. 저거 봐 또 저 초콜릿 과자 먹고 저거 또 안 먹는 거 봐라 저거. 아유 저거 하여튼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와. 삼겹살 믿죠? 좋아 먹어 일로 와서. 부대찌개 너무 맛있어. 야 부대찌개 나 깜짝 놀랐어 맛보고. 와 뭐야 부대찌개 무슨 맛이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부대찌개 어떻게 맛이 이래? 와 예술이죠. 아까 이거 팔아야 돼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에 얼마 팔아야 되는 줄 알아? 얼마? 11만 원. 나 진짜 재료가 나 진짜 많이 울었어 끓이면서. 재료가 한 와 20만 원씩 들어갔지. 장인 정신이 담겼고. 아 그리고 아까 내가 원했던 그 깊은 맛이 난다 지금. 왜냐하면 재료가 20만 원씩 들어왔어. 그리고 뭐 좀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맞아. 야 우제 봐라. 와 우리가 해 먹고 살면 하루는 금방 가겠다 야. 지금 방금 그거 너무 맛있어. 아 너는 고기를 일로는 안 갖고 오더라.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네? 고기를 일로 아예 안 갖고 오더라고. 이제 가잖아. 이제 가잖아. 있잖아. 아니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싫어? 이쪽에. 그게 아니라. 근데 약간 이쪽 애 중에 싫어하는 애가 있니? 누구야? 왜 그러는 거야? 모른다.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계속 나 아까. 와 뗀들하다. 와.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 너 알지? 팽팽하다. 팽팽해. 야 이게 고생한 거에 딱 보상받은 느낌이야. 아 맛있었어요. 너 맛있으니까. 난 그 근데 맛있었어. 이렇게 진짜. 완성된 게 너무 좋아. 아, 자 저녁을 저 맛있게 다들 예, 먹었습니다. 아, 예 성공. 잘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바란 게 아닌데. 아, 이거 뭐야? 환상을 아, 우리 열심히 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누워 자빠져 있지 말라는 아니, 얘기죠? 좋아요 이것도. 좀 예. 쉬고 계시면 어차피. 알겠습니다. 오면... 지호야. 헤어스타일 야, 다 나올래? 헤어스타일 살벌하다. 샵 갔다 왔구나. 오. 약간 샤기로 샤기 컷 했구나. 야 지호야, 와 너 머리 책받침으로 머리 살벌하다 지호야. 어 머리야. 초사이 여인이야? 너 괜찮겠어 오늘? 정동기야. 귀엽다. 정동기라 그래. 너 괜찮아? 너 안 돼 임마. 야 너 배우잖아. 너 지금 털모자라도 써. 아 이게 내가 잔머리가 잔머리가 아, 저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왜? 괜찮아. 나 이상해? 오빠 저 이상해요? 저 이상해 오빠? 나 저기 나는 뭐 난 그래 뭐 솔직하게 난 웃긴 게 좋긴 한데 야 근데 너 이 정도로 바라진 않는데 네가 뭐 엄청 웃겨 너 지금. 아니 잔머리가 떠서 그래 잠깐만. 너야 저기 저기 사장님. 예. 아 이제 그만 봐요 유튜브. 아, 장갑증 넣어 줘요 장갑증. 아, 저 펜션 사장님 아까 아. 저 자세로 지금 한 2시간 넘게 아. 핸드폰만 보고. 야 커피 한 잔해 종구가. 아. 예. 야 이거 다들 우리가 얼굴이 빨갛다 그지? 네. 아이씨도 아, 졸렸어. 얼굴 좀 보소. 아. 아이씨 잠을 못 자고. 오빠는 얼굴 엄청. 나 어제 한 2시간 잤어 2시간. 축구 보느라고. 우와 저 다락방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근데 형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안 돼 형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저 이제 갈게요. 저 이제 저희도 차 막힐 때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래 뭐 연말이라고 찾아왔어요. 아유 괜찮은데 그래도 차 밀리지. 그래도요 그래. 이렇게 은퇴하시고 그래 지내시는데 저 가끔 와 여기 방이 다 됐어. 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형 와서 보니까 아, 좋네요. 뜨끈뜨끈하고 좋지. 그래. 가끔 와도 되겠다. 그래 가끔 오고 여기.
방들 많으니까 형 그때 시상식 끝나시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 떠난 으로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래 하여튼 뭐 지효도 어? 계속 그렇게 남자친구 안 만나고 이렇게 뭔 효과 결혼했어요 애기도 있어요 어, 진짜로 놀란 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간대요 어, 지효야 야 너 나 이거는 받을 줄 몰랐다 이거 야 나 관두고 바로 결혼했구나 바로 했어 바로 아. 형 저는 뭐 저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또 대상 이제 하나만 더 받으면 30개 돼요. 형은 그 이후로 꾸준히 받더라고. 꾸준히 받았어. 매년 받았구나. 저는 그 이후로 열심히 또 했어요. 진짜 예. 네, 그래.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하니까. 맞아. 나 은근. 아유. 야, 아 여기 저도 실례하겠습니다. 야 편하다. 어, 진짜. 야, 아 형 너무 편해. 어, 할머니 생각나요. 그럼 오케이 나 쥐날 때 일어나. 쥐나게 오케이 쥐석진이니까 쥐날 때 일어나. 여기 해봐봐 진짜 동자 푸근해. 아 반대쪽에. 어 이거 방금 왜 이래? 맞아. 무서워. 야 이거 오. 맞아. 야 무서운 얘기 하란 얘긴가 보다. 이게 무서워 근데. 이거 이상한 거 많이 한다고? 너 귀신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아 귀신? 귀신 있다. 귀신 있다고 생각해 사실. 근데 있다고 생각해? 이게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뭐 깜빡깜빡 한다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나 무서워. 있지 무섭지. 야 안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데? 나 그래서 귀신이 아닌 뭐 귀신, 내가 귀신, 있는 방 귀신. 빼놓고는 방문 다 닫아. 난 귀신. 난 불 다 켜. 무서워. 나는 또 아, 나도 방문 다 닫는데 그 나는 난방 줄이려고 닫거든. 아 나는 정말 진짜. 나는 문을 열고 못 자겠어. 왜냐하면 내 현관문 쪽이나 약간 저쪽 맞아. 센서 등이 갑자기 켜질 때가 있어. 맞아 나도 그래. 맞아, 아무도 맞아. 너무 난 변기 문 혼자 내려갔거든.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난 그럴 수 있어. 나는 나 한 번 딱 그런 적 있어. 체육관에 혼자 새벽 2시, 3시에 운동을 해. 야, 왜? 왜? 지독하다, 지독해. 그게 혼자?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느 새벽 2시, 3시에 일 끝나고 가. 운동을 해. 하는데 옛날에 그때 갑자기 저기 입구에 그 이 손 소독하는 거 있지. 그게 갑자기 어 무서워 씨. 나 온도 나오는 거야. 그 들어오는 사람이 이거 해야 돼. 저는... 어 무서워. 야 지금 얘기 듣는데도 무서워. 무서워? 나 같은 바로 나간다. 뛰어나. 나 기절했어. 나 그때 좀 어 뛰어나가. 나 기절해. 난 뛰어나가. 뭐지? 이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저는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네가 너 그러다가 네가 한번 혼쭐 한번 나야 돼. 일단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너 그러다가 너 이제 한번 너 귀신 들리면 너 이제 저는 너 귀신이 열받아서 너한테 지금 이거 듣고 있다 다 네 얘기. 오늘 너 때문에 지금 나 얘한테 좀 와주세요. 그러면 너 있잖아 분신사바를 하는 컨텐츠를 너 유튜브에서 한번 해봐. 네가 안 믿으니까. 진짜 온다 너. 밤에 진짜 와. 큰일 나. 혼자 어, 카메라를 켜놓고 야 갑자기 바로 입으로 아니 진짜 혼자 카메라를 켜놓고 얘 못해 무서워서 혼자 폐가 나 멀대 다 아 야 못하지 아 그걸 오빠 어떻게 해요 얘 견디잖아 얘 표정 봐 얘 안 무섭대 너 힘들어 안 하니까 아 그게 아니, 어떻게 하면,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학교 다닐 때 하고 했잖아요 네가 하면은... 무서워 내가 무서워 오! 해봐 야 네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오! 이거 봐 이거 봐 일부러 끄는 거지 아니야 일부러 끄는 거야 야 우지야 해보라고 얘기하지 마 거기만 불이 꺼졌어 몇 번을 봤는데 저기가 나 그래 저 밖엔 또 괜찮아 오! 오! 이거 봐 이거 뭐야 왜 이래? 이 방만 그런다고 아니 접촉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기 아니, 이제 접촉이 왜 안 돼 여기가? 아니 여기 밖에 촬영하고 이런 발전기 끌었어. 그래 이런 많이 쓰고 하니까.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얘기할 때 여기만 그냥 그 아까 전에 우리 계속 괜찮았어.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었어. 아 형 널 깜짝했어. 형 널 깜짝했어. 아 형 널 깜짝했어. 아 형이나 아 형 널 깜짝했어. 아 진짜. 이거 왜 꺼지는 거야? 아, 나 진짜 아파. 아, 니네가 개입한 거 아니잖아. 아이, 깜짝이야. 니네가 큰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데 무슨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난 싫어해, 무슨 얘기를. 나도 무슨 얘기 하기 싫어. 안 들려. 아니, 이상해. 오디오도 좀 지지껄해서 귀신 얘기 하지 마세요. 어? 뭐지? 그러면 너 있잖아, 분신사바를 하는 콘텐츠를 너 유튜브에서 한 야 귀신 얘기 하지 마. 야 나 바꿀래. 나 여기서 묻자. 거짓말하지 마. 나 진짜 묻자. 아니 거짓말하지 마.
형이나. 형이나. 야, 니네 이거 전력 같아. 야, 여기서 잘 사람이 자고 못 잘 사람 나 못 자. 야, 나 여기 못 자. 야, 발전차 따로 쓰는데. 아, 발전차 따로 쓰는데 그래? 아이고,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형이나 괜찮아. 아니, 장난이야, 진짜. 우리 저기 숙소를 잡아줘. 하지 마, 여기서 자. 오빠, 이거 숙소까지 쫓아간다, 오빠. 아, 왜 그러냐, 여기. 숙소까지 쫓아간다? 아니, 야,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자겠어. 나도.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나 진심, 나 진심.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나 못 자겠다. 나 못 자, 나도. 야, 형이나 나 미안해, 아니, 나 진짜. 자. 나 옆방 가서 아니, 나 잘. 일을 만들어. 다음은 보내줘야 돼. 어? 뭐 하는 거야? 일단 들어왔어. 됐어, 이제. 아, 야, 야, 좀 환기 좀 하자, 좀. 분위기 환기 좀 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와. 이쪽에. 차라리 문을 열어놓으면 괜찮겠다. 어이씨. 내 형들 진짜다. 아니, 진짜야. 그니까. 진짜 무섭다니까. 아, 형은 방구 껴요. 진짜. 아, 형. 아, 왜 문 열고 방구 껴요? 아, 형, 거기서 방구 껴요. 오빠 안 무섭다니까, 방구 끼는 거구나. 아니, 형은 방구를 거기가서 껴요. 무서우면 끼지. 긴장해서 그래. 오빠 계속 방구 끼면 안 돼요, 자면서. 진짜. 아니, 낄 수도 있지, 방구. 야, 방구 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낄 수도 있지. 내가 방구 끼는 건 형한테는 축복이야. 소화가 되셨다는 건데, 인마. 오히려 축복을 해야지. 건강, 행복, 주고 형이 빵! 끼시면.